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멕시코 우닌테르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김나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닌테르의 파견올 학생들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닌테르에는 기숙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학교에 기숙사가 없으면 교환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해요. 외국인의 신분으로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따로 부동산이나 공인중개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파견이 확정되고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서 학교와 메일을 정말 많이 주고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학교에서 이런 엑셀 파일을 하나 보내줍니다. 방금 보고 오신 그 집들이 교환학생들에게 렌트해주기로 학교와 얘기가 되어 있긴 한데 월세는 학교에 내는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저희가 지불을 해야 돼요. 학교는 렌트를 할 수 있는 집을 소개해주는 것 뿐이지 학교가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나 살면서 생기는 자잘한 문제들은 집주인과 알아서 상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2, 3일 정도 일찍 쿠에르나바카에 도착해서 학교 근처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아놓고 리스트에 나와 있는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해 보면서 살 집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직접 방을 보러 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구했어요. 직접 발품을 팔면 집 컨디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집주인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어서 운 좋으면 월세를 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집을 구했는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언니, 어? 우리 이방 월세 얼마 내는지 말해주세요. 30만 원이요.
멕시코 페소로 말해주시면 안 돼요? 4천 페소. 4천. 어떻게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멕시코 공항에서 우닌테르까지 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멕시코에서 도착하면 가장 먼저 오게 되는 곳이 멕시코 시티에 있는 멕시코 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항에서 학교가 있는 쿠에르나바카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학교까지 오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